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점이랑 그리고 어깨 운동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이제 오프시즌 트레이닝 할 기간도 약 2달에서 3달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와서 뭐 뒤늦게 스트렝스 훈련에 매진하기보다는 근비대 훈련에 좀 더 집중하고 천천히 쌓아 올려서 3월부터 감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매스업에 신경을 써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제가 지로딩 잘 안 하는데 지로딩 주간이었어서 오늘도 쉬어도 되지만 사실 승모근과 어깨에 가볍게 좀 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훈련을 다시 차곡차곡 쌓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이제 이 영상 올라갈 때쯤 거의 연말일 텐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운동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한 해가 됐을 것 같아요. 다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내가 만든 경고의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서 내년을 좀 더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운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생하러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네, 자, 첫 종목은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 의아해하실 거예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많이 보였다시피 항상 메인 운동은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였는데 왜 앉아서 하시나요? 이번 오프시즌 동안에는 제가 오버헤드 프레스를 서서 수행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10주 동안 제가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많이 했는데 중량도 많이 다루고 80kg 이상으로 수행을 하는 와중에 블랙아웃이라든가 또 약간 경추 문제 이런 거를 좀 겪었어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은 현기증 때문에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급락을 해서 저번 주부터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느낌 때문에 당분간은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를 블랙아웃 문제 때문에 하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는 덤벨 갖다가 앉아서 수행을 해줄게요. 저희 지난 영상 보시면요 가장 최고의 어깨 운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영상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나한테 맞는 어깨 운동 효율적인 운동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도 아니고 좀 더 어떤 측면에선 더 좋고 어떤 측면에서 또 이럴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앉아서 수행할 때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죠. 하지만 셋업 자체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메인 운동은 덤벨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로 이번 일정 기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80파운드 한 번만 간 보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이것까지는 워밍업이라고 칠게요. 지금 덤벨부터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날씨도 추운 것도 있고 워밍업이 좀 더디네요. 안 되는 느낌. 저는 확실히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야 좀 워밍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바야라더라도 요거 한 세트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메인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동 시작 10분 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그냥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많이 할게요. 나는 왜 스탠딩으로 했을 때 어깨 꽂히는 느낌이 좋아요. 앉아서 할 때보다 훨씬 좋아. 빈바로 했는데도 느낌이 다르네. 현재 체중은 81kg. 어제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좀 많이 먹었더니 81kg가 돼 있더라고요. 뭐 내일 아침은 빠질 일이긴 하지만 제 목표 체중이 82까지 이제 체중 올리는 거였습니다. 이번 비시즌에. 근데 빠르게 올릴 생각은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안 되는데 1월 달에 82가 재고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81, 82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약 한 9kg 정도 감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60kg RIR 한 2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 내지 3 조금 쉽게 갈게요.
왜 이렇게 힘든지? 아우, 디로딩 잘못했나? 힘이 오히려 더 없는데? 네, 아무튼 뭐 그래도 할건 해야죠. 한 세트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음주를 오랜만에 했구나. 음주한 다음날은 운동 안 하는 게 좋아요. 1년에 진짜 술 마실까 한 날이 몇 번 안 되는데, 많이 마시지도 않았지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술을 참 이게 애매하다. 이게 술이 술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 저는 그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 때문에 그런가? 아우, 운동 안 되네. 그리고 어제 제가 골프를 쳤어요. 스크린 골프를. 거의 뭐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재밌더라고. 이제 한 방향으로 치니까 약간 불균형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되는 느낌입니다, 오늘. 힘이 뭔가 균형이 달라, 지금. 그래서 보디빌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바로 이게 안 좋은 영향이 오네요. 저도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보디빌딩만 하겠습니다. 나이 먹고 해야지 다른 거. 자, 이제 승모근 운동 제가 한다 그랬죠. 사실 승모근 운동으로 뭐 슈러그나 이런 거 할 건 아니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할 거예요. 근데 상부 승모근 운동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측면 삼각근도 조금씩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잘못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해서 일부러 상부 승모근을 같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상부 승모근 및 승모근 자체가 좀 다른 근육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무거운 무게를 하면 이제 또 승모근을 잘 쓰게 되죠. 일단 첫 세트는 가볍게, 9kg는 그렇게 무겁진 않으니까. 네, 상부 승모근 잘 쓰죠, 지금? 그런가요? I go over anything like ranch facts. 달아나 승모 승모. 왜 승모? 하체 운동을 좀 안 한 지가 좀 됐는데 그래도 네, 뭐 아직 건재하네요. 왜냐면 이제 하체를 유지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더 막 발달시키는 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좀 더 맨즈 피지크에 집중을 내년까지는 해보고자 해서 하체 발달에 에너지를 쏟는 거를 조금 줄여주고 제 부족한 부위인 승모근 등 파트에 조금 더 분배를 해두고자 하는 마음에 하체를 살짝 비중을 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골고루 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하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발달시킨 것 같은데 그 에너지를 좀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좀 골고루 발달시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30파운드입니다. 이거까지 한번 간을 앞으로 할 운동이고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몇 킬로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구나라는 간을 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복근 운동도 비시즌에 제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2주 동안 또 제가 게을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항상 말을 이렇게 번드르르 해놓고서 실행이 참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네. 핑계입니다. 네. 어쨌든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 네, 잘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아이씨, 글렀네. 올해 내가 이 실패한 이유가 있다니까, 대회에. 그래도 게을리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아직 시간 많아.
신할 뻔. 오랜만에 하면 이렇게 쥐가 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평상시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운동을 이렇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복근 운동 다섯 개 했다고 뭐 한 것도 아니지만 약간 이제 무리가 될까봐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섯 개 했잖아? 내일 여섯 개, 그 다음날 일곱 개, 그 다음에 한 세트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키면 되니까 다섯 개만 했는데도 과부하예요 지금 오랜만에 해서. 그렇게 천천히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급하게 가지 마세요. 천천히 갑시다. 지금까지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 늘 항상 부탁드립니다. 구독.